안녕하세요. 홍정희 뉴스 TV 그러니께 전용식 기자입니다. 오늘 그러니께 시간에서 다루고자 하는 꼭지는 광복회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이 구성한 단체죠. 예,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친일파 708인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의 그 김원웅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저희가 다음 편에 심도 있게 다뤄볼 것이고요. 어찌됐든 보훈처가 광복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 국회 카페인 헤리티지 815 운영과 관련해서 부당한 자금 운용이 확인되었고 골재 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 기업의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감사 자료를 이첩하고 해당 수익사업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금 환수 조치, 골제사업 등 일탈 행위 관계자 징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세부사항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 그리고 골제기업 광복회관 임의 사용, 문서의 우위 변조. 예, 이렇습니다. 자, 먼저 비자금의 조성 과정에 대한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복회가 국회 카페인 헤리티지 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해서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이외에 국회 카페 현금 매출을 임의로 사용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밝혀진 비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비자금 중 1,000만 원은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었고 나머지 자금은 자금 필요 시 중간 거래처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의 영리사업, 특히 광복회에서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익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결코 개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헤리티지라는 카페가 있고 중간에 납품업자가 있을 것이다. 있겠죠. 그래서 업체와의 결탁이 여기서 성립됐다라는 것입니다. 납품업체는 발주가 안 됐지만 발주된 것으로 하고 돈을 세척한 후 광복회로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중간업체에 1,000만 원의 그 커피 재료를 사지도 않았지만 그걸 샀다는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300만 원짜리를 600이나 700만 원으로 원가를 올려치기 했다. 이렇게 감사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크다면 크겠지만 과연 비자금 조성으로는 좀 약한 금액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어찌되었던 수익금이 6,100만 원이었고 지난해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쓴 돈이 총 5,1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련된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 상여금이라든지 또 회장 한복 및 양복 구입비, 또 이발비 등의 사적인 용도로 쓰여졌고, 그리고 광복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약초학교 공사비, 허준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감사 결과죠. 골제 기업의 광복회관 임의 사용. 그렇습니다. 골제 채취 사업체인 백산 미네랄. 예, 그 회사가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예, 그래서 사무실로 썼다. 이러한 궤를 같이해 문서의 우위 변조 등 골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와 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이 우위 변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문서 등록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가공의 문서 번호가 기재된 6건의 공문이 확인되었는데, 문서 등록 대장 기재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 그렇지만 인장의 무단 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거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 확인되겠지만, 언뜻 생각했을 때 백산 미네랄이라는 업체가 임의로 광복회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그 공문에 임의로 광복회 회장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분명 문서 위조의 범죄 행위에 포함되겠지요. 이렇게 범죄 행위가 성립되겠지만, 만약 광복 회장의 지시로 공문에 직인을 찍어주고 그 공문 작성을 광복회 직원이 작성을 했다면 이 경우 문제의 쟁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광복 회장의 지시였느냐, 광복 회장이 승인한 것이냐, 광복 회장이 묵인했느냐라는 사항은 결국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겠지만 결국은 광복 회장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 일각의 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익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행정 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근거는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때의 보도자료는 TV조선이 허위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했다라는 반박문입니다. 홍준희 뉴스 TV 그러니께 전용식 어떠한 사설도 붙이지 않고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이기 때문입니다. 허위 사실로 또다시 김원웅 죽이기에 나선 TV조선, 광복회 명예훼손,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사법 조치 및 왜곡 제보한 직원의 개인 비리 사법 처리 요구할 것. TV조선은 1월 25일 저녁 뉴스에서 국회 카페에 김 회장과 평소에 인연이 있던 와이모 회사를 재료 구입 과정에 끼워놓고 개인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광복회는 2021년 9월 1일 인사 이동이 있었다.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익사업 담당 직원 윤모 부장의 비리가 드러났다. 윤모 부장은 자신의 비리를 김원웅 회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한다. 윤모 부장은 지난 2년간 김원웅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수행 비서에게 접근하여 김 회장의 양복비, 이발비, 추나 치료비의 일부를 지불하는 등 온갖 과잉 충성을 해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회장은 이를 모두 지불했다. 사업 경험이 없는 김원웅 회장은 사업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윤모 부장을 믿고 수익사업에 관한한 윤모 부장에게 전권을 맡기다시피 하였다. 윤모 부장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카페 개설에서부터 운영까지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전횡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후배인 K모와 공모하여 거래 중간에 Y모 회사를 끼워넣어 비리를 저지른 것임이 업무 인수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원웅 회장은 수익사업에 관련된 어떠한 업체와도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 인테리어, 원두 납품업, 커피 제조기 납품업, 중간 납품업 등을 모두 맡아서 처리하는 Y모 회사는 윤모 부장이 결정하고 관리했다. TV조선이 국계 카페에 끼어 넣어 개인 자금을 만들어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Y모 회사 존재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최근 직원 간 업무 인수 과정에서 보고받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비리 자금을 만든 Y모 회사의 책임자도 사업 관계상 윤모 부장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광복회는 2021년 9월 인사 이동 이후 수익사업 업무 인수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2021년 10월 Y모 회사를 즉시 사업 관련 일정에서 배제시켰다. 이번 사태는 윤모 부장이 자신에 대한 회장의 신임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개인 비리이다. TV조선은 이러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김원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에 앞장서 온 조선일보와 TV조선은 그간 김원웅 회장의 친일청산 역설에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러한 TV조선과의 갈등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윤모 부장은 자신의 비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들어오자 이를 모면하고 자신을 비호하지 않는 회장에게 개인적 앙심을 품어 TV조선에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보하였다. 광복회는 자신의 비리를 회장에게 덮어씌우려 한 윤모 부장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조치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하여 독립운동가 단체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TV조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함께 언론중재의 제소 등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광복회. 예, 홍주인 뉴스TV 그러니께 전용식. 네, 윤모 부장이 모든 것을 했다. 압축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되겠습니다. 현재 광복회 김 회장은 직간접적인 사태의 압박에도 본처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복 회장은 임명직이 아니어서 본처가 직접 해임하지는 못하는데요. 결국은 광복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해 총회 제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해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광복회는 조속히 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광복회는 김 회장 취임 이후 회장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내분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해임 절차가 늦어지면 광복회의 신뢰성마저 덩달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진위 여부를 떠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그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고 그 유공자의 후손들을 위한 장학금의 사용.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어떠한 부적절한 돈의 사용이나 편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사용이 존재한다면, 했다면 이 부분은 고소고발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수사기관이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상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홍준뉴스TV 그러니께 전용식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